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원 매물 현장 브리핑의 청춘 이종화입니다. 자, 오늘 서기 2019년 9월 19일 청명한 아주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의 두 번째 매물은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필지의 대지와 세 동의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격 저렴합니다. 야산 아래 맨 막장 땅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예, 가성비 높고 임대 수익 발생하고요. 예, 대가족이 거주하기에는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예, 저렴한 매물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지가 두 필지 508평이 되겠고요. 대지가 두 필지 508평입니다. 토지 면적 508평. 자, 건물이 세 동입니다. 무려 세 동인데요. 자, 첫 번째 보고 계신 이 입구에 있는 직사각형의 주택, 목조 주택입니다. 2013년도에 준공이 되었고요. 전체 면적은 35평입니다. 35평. 현재 두 가구가 현재 월세로 세를 들어서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동, 현재 매도인 분께서 거주를 하고 계시는 이 주택, 목조 주택이고요. 역시 2013년도에 준공을 했고, 총 면적은 복층 구조로 해서 47평입니다. 47평. 그리고 세 번째로 맨 끝쪽에 있는 이 주택. 네, 기와를 얹었는데요. 예, 황토 주택입니다. 황토 주택 19평입니다. 현재 예, 전세를 주고 계시는데 전세 4천만 원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야, 내년 이맘때쯤 만기가 돼서 예, 이사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확정 매매가는 2억 9천 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2억 9천 7백만 원. 과거에 제가 한번 최초에 4억 원의 소개를 드렸고요. 3억 5천, 3억 3천까지 가격 조정을 했었는데 현재 급한 매도인 사정으로 인해서 확정된 조정가 2억 9천 7백만 원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막장 매물을 찾으셨던 분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구가 대가족을 이루어서 생활하신 그런 매물을 찾으셨던 분들에게 적합한 그런 물건이 되겠고요. 자, 환경이 동물을 사육하기에는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예, 막장이고 나지막한 야산이 접해 있고 조그만 국어가 접해 있는데요. 현재 닭도 10여 마리 키우고 있고요. 개가 3마리나 지금 현재 있습니다. 예, 주변이 아주 청정하고 예, 야산에 접해져 있는 아주 저렴한 그런 주택과 예, 대지 매물 예, 토지 508평 건물 합해서 세 동 합해서 101평 예, 2억 9천 7백만 원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들어오는 입구 약 6m 폭으로 해서 매도인 분께서 포장한 도로입니다. 예, 넓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 자, 도로보다도 한 2m 정도 위에 예, 올라와 있는 예, 주택입니다. 자, 밑쪽 부분에는 지금 옹벽을 친 거 지금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옹벽 위로 예, 아담하게 정원도 갖고 놓으셨고요. 자, 전기 전화 통신이 안 되는 지역이었는데 통신설로 여기까지 비용을 들여가지고 끌어서 현재 휴대폰 통신 원활하고 인터넷 가능하시고 전기시설 완벽하게 인입되어 있습니다. 자, 대지 면적, 건축 면적 대비해서 가성비 높고 이 주변에 나온 매물 중에서는 최저가로 평가되는 그런 매물입니다. 자, 나드막한 야산, 잣나무 숲에 바로 앞에 자리 잡은 막장 매물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거주하시면서 임대 수익도 올리실 수가 있는 그런 수익형 매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물건의 기본 용자가 2억,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이 4,700만 원입니다. 전세금을 포함해서 4,700만 원. 그래서 융자를 안고, 전세금을 안고 하신다면 큰 돈 들이지 않고 구입하실 수가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임대 현황은 자, 입구의 건물, 35평의 건물에 두 가구가 현재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자, 입구 쪽에는 520만 원 월세로 거주를 하고 계시고 저 안쪽으로는
보증금 200에 30만 원의 월세로 계십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가운데 2층 주택은 임대인분께서 거주를 하고 계시고, 저 끝쪽에 황토 주택은 현재 전세 4천만 원에 현재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야외 테이블도 두 조가 놔져 있고요. 아담한 근해 시설도 해 놓으셨고, 아기자기하게 정원도 잘 가꿔 놓으셨습니다. 맨 끝쪽으로 장독대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들어오는 진출입로 포장 잘 되어 있습니다. 자, 한적하고 조용하고 청정한 산골 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막장 매물, 최종적으로 가격 조정해서 2억 9,700만 원에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안쪽을 좀 들여다보고 화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평의 황토주택인데요. 현재 전세 4천만 원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내년 10월에 만기가 돼서 이사를 나가실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넓은 거실하고요, 일자형 아담한 주방시설, 그리고 욕실이 현재 안방에 하나, 그리고 거실 안에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방에 큰 방이 하나, 거실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된 19평의 황토주택. 현재 임차인분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셔서 양해를 구하고 현재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운데 있는 목조 복층구조 주택 한번 잠깐 안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방이 4개, 욕실이 3개입니다. 현재 매도인분께서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실례하겠습니다. 안녕, 공주님. 반가워요. 자, 내부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올 목조 주택으로 지어진 현재 매도인 분께서 거주를 하고 계시는 가운데 주택이 되겠습니다. 여기 안방인데요. 상당히 넓습니다. 화장실도 안에 있고요. 12다짜리 장롱도 비치가 되어 있는데, 더블 침대도 놔져 있는데, 아주 공간이 넓게 현재 되어 있는 큰 안방 보셨고요. 자, 이쪽은 거실 주방 부분입니다. 창고로 나갈 수 있는 문도 있고요. 자, 2층으로 한 번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2층 구조 양쪽으로 방이 두 개입니다. 방이 여기도 붙박이장이 시설이 되어 있네요. 자, 양쪽으로 방이 두 개인데, 아이들 책하고 장난감 용품들이 아주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 입구 주택은 현재 세입자가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부 촬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정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횡성 읍내에서 약 20분 정도, 횡성 중앙고속도로 횡성 IC에서 약 15분에서 17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에, 야산 아래에 자리 잡은 넓은 토지와 대지와 주택 3동, 토지 508평, 건평 101평입니다. 3동 다 포함을 해서 101평. 2013년도에 목조로 해서 준공을 했고요. 오늘 확정된 매매가는 2억 9,700만 원입니다. 대가족이라든지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시려는 분들, 그리고 막장 매물을 찾았던 분들, 그리고 동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번잡하고 복잡하고 사람이 많은 곳을 좀 기피하셨던 분들에게는 적합한 그런 매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격이 조정됐습니다. 융자도 있고 보증금도 있어서 큰 돈 들이지 않고 구입할 수가 있는 오늘의 금매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자, 현장 답사 언제든지 환영드리겠습니다. 자, 매도인 전화번호도 공개해드리고 지번도 궁금하시면 여쭤보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답사 전화번호 033-342-6